뭘 봐? 건프라이트 봐 처음 봐? 어이씨. 초하 반갑습니다. 짠. 오늘의 키트는 바로 두둥. 피규어라이즈 추아추리판 런치 추추입니다. 와, 예, 예. 탐포 인쇄된 기본형 얼굴이 들어있고 빈 얼굴 파츠는 총 두 개. 짠! 표정이 다양해서 입맛대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액션 베이스도 들어있다. 개이득! 스티커는 간단한 편인데 조그만한 스티커 안에 슬레타랑 에어리얼의 PB가 표현되어 있어요. 오, 인쇄 품질 좋구만! 런너는 총 12장! 작은 몸집에 참지 않는 성격을 가진 치와와 추추를 건들지 않기 위해 니퍼로 조심스럽게 커팅을 해줍니다. 왕! 왕! 파이기만 해! 왕! 저 손가락에 뭐 나신 건가요? 네? 손가락이요? 에휴, 이건 뭐야? 야, 너 왜 안 떼줘? 에이! 짠! 부품 정리 끝! 파츠를 다듬으면서 느낀 건데 만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추추는 손 미인이었습니다. 자, 제 취향의 표정을 소개합니다. 추추는 안 칼진 게 매력이라 이 표정을 골랐는데 먼저 가위로 잘라주고 물을 먹여서 얼굴 위에 올려줍니다. 데칼이 흐트러지면 추추의 인상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면봉으로 물기를 빼줍니다. 이야, 뿌듯하구만. 지금까지 붙여본 것 중에 제일 잘 붙였어요. 입은 스티커로 붙여주고 얼굴을 조립해줍니다. 조립을 시작하자마자 느낀 건 조립감이 매우 좋다는 겁니다. 표면이 보드라워서 그런 건지 쓱 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크, 이거거든. 애교머리가 붙어있는 폼폼을 만들어 끼워주면 마법봉과 비슷한 추추머리 완성입니다. 또라 또라 돈. 어깨 조인트를 시작으로 몸통을 만들고 단정하게 맨 넥타이도 끼워줍니다. 추추의 숨겨진 복근. 뒤에도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옷은 얼른 입혀줍니다. 색분할은 간단하게 스티커로 표현해주고 탄주 마크가 생각나는 학교 마크를 붙여줍니다. 다리가 들어갈 조인트를 만들어서 몸통에 합쳐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추추입니다. 솜사탕 같은 부품을 만들고 손 파츠를 구경해줍니다. 캬, 이 디테일 좀 보세요. 손 조형도 예뻐서 꼭 손모델 같아요. 여기는 열쇠구멍 형식이라서 구멍을 잘 맞춰서 끼워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 타임. 간단하게 소매에 삥 둘러서 붙여줍니다. 바지는 옷주름 표현이 미쳤습니다. 허벅지를 끼우고 오동통한 신발을 만들어주는데 이거 왠지 찍찍이 신발 같지 않나요? 아, 추추 신발 취향도 귀엽네. 자, 이제 합체 시간인데 먼저 기본형부터 만들게요. 추추가 입고 다니는 오버사이즈의 옷도리를 끼워줍니다. 팔 관절마다 가동은 이 정도씩 나와요. 전체적으로는 이만큼 접히고 기본형은 옷 파츠에 간섭이 있어서 팔이 이만큼만 들립니다. 머리 가동은 좋은 편이라서 이만큼 올려서 우리를 올려다 보거나 밑으로 꺾어서 내려다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야, 뭘 봐? 발목은 이만큼 내리고 이만큼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다리는 90도 정도로 꺾이고 옷 파츠에 간섭이 있어서 다리 가동 범위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추추의 트레이드마크 포즈인 스쿼트 자세로 바꿔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쿼트 자세가 가능하신가요? 쪼그려 앉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지고 그렇다고 발 뒤꿈치를 내리면 엉덩이가 따라 내려와서 늘 엉덩방아를 치는 저는 이 자세를 편하게 취하는 추추를 만들며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철석. 야, 너 내 거 할래? 싫어? 박씨.
앉아있는 포즈를 위해서 허리를 새로 만들고 엉디와 가슴을 끼워줄게요. 나머지 옷들도 끼워주면 바닥에 철푸덕 앉은 귀여운 포즈가 완성됩니다. 오, 쫄깃해. 학생 핸드북은 스티커를 붙여주고 전용 손의 홈에 맞춰서 끼워 넣어줍니다. 크크크, 장난전환 못 참지. 아니, 누가 나보고 치워보라고 하는 거야? 누가? 너야? 말 그대로 힌든 기믹으로 추추의 머리를 열어서 손과 핸드북을 수납할 수 있어요. 샤카샤카. 피규어라이즈 추아추리 판넌치 추추 대령이요. 이번 키트는 귀여움으로 완벽 무장한 추추의 피규어라이즈 키트로 포즈의 구현을 위한 파츠들이 들어있어서 좋았습니다. 참고로 스쿼트 자세에 끼우는 웃기 파츠는 팔 가동이 좀 더 자유로우니까 필요에 맞게 끼워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발매된 30ms 계열과 기믹 연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초밥!